네, 안녕하십니까. 큐어드림 이승환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심 브레이크, 두 번째 코스모학, 세 번째 대덕전자입니다. 자, 첫 번째 상심 브레이크. 중국 시장 수요의 증가로 무석 사천법인의 실적이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내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 아시아 위주로 보수형 제품의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중국 멕시코 법인의 흑자 전환으로 실적 모멘텀 보유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 장기 이평선 다 돌파했고요. 최근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 추세인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모화학. 항상 코발트 가동률 상승 그리고 상승 역량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산코발트 부분 2021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와 한산코발트 판매 증가로 점진적 주가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60일선을 돌파하면서 3호일선 골든크로스를 내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12,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대덕전자. 반도체 기판의 호실적 5G 인트라 투자로 스마트폰 서버에서 기능 상향으로 반도체 크기 확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점으로 수익성 정상화 수준으로 전환이 됐고요.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은 755억으로 2020년 대비 66%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각수렴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우상향할 가능성 업황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